싱하 아재입니다. 코로나로 인해 서킷 브레이커가 연장이 되었습니다. 앞으로 한 달도 넘게 남은 이 기간 동안 집에만 갇혀 지내게 되면 너무 지루할 텐데, 이 기간 동안 뭐라도 배워두면 좋지 않을까.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배워볼 수 있는 유용한 유용 기술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. 여기 여러분의 머리가 비슷해 보이는 푸시시한 가발 하나 준비해 봤는데 어때요? 막 자고 일어난 여러분들 머리 같죠? 농담이고요. 오늘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고데기를 이용한 셀프 스타일링에 대한 팁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, 친구끼리 혹은 커플끼리 아니면 예쁜 딸을 위해서 우리 집 헤어 디자이너가 되어보는 것도 참 재미있지 않을까요? 어쩔 수가 없어요. 살면서 햇빛도 받을 테고, 뭐 샴푸를 했다가 컨디션으로 빼먹고 할 때도 있는 거고, 뭐 각종 이제 파마나 염색으로 인해서 상할 수밖에 없어요. 머리카락이 연예인들 머리 항상 차분차분 거리고 예뻐 보이는 이유가, 항상 뭐 촬영을 하거나 사진 찍기 직전에 항상 머리를 스타일링해요. 스타일링이라는 게 무엇이냐, 이런 고데기나 드라이기, 가위로 같은 걸 이용해서 머리에다가 열을 주는 거예요. 열을 주게 되면은 머리카락이 변형이 돼요. 열로 인해서 손상을 주는 게 아니라 열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렌질렌질한 느낌을 주게 돼요. 보시기에는 약간 부시하고 뭐 커지고 약간 박복스처럼 그러고, 이런 머리에 열이 한번 가게 되면은 머리가 이렇게 차분해지면서 약간 반짝반짝 빛나게 돼요. 그리고 여기서 한번 틀어주면은 이렇게 C컬이 되죠. 이 C컬에서 한번 틀어주면 S컬이 되죠. 이렇게 S컬에도 방향성이 있어가지고, 저 한번 일자로 좁힌 다음에, 그다음에 이제 C컬을 넣어주세요. C컬. 그다음에 이랑 똑같이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반대로 넣어볼게요. 컬을 컬에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서 얘는 지금 이렇게 앞쪽으로 흐르죠. 얘는 뒤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한번 컬을 넣어보도록 할게요. 똑같이 보여도 얘는 뒤로, 얘는 앞으로 흐르죠. 위로 올라갈수록 이 관자놀이부터는 컬을 뒤쪽 방향으로 넣어주시는 게 더 예뻐요. 마지막 한 가지 더. 왜냐하면 뒤쪽으로 이쪽이 흐르는 게 왜 이쁘냐면은, 얘는 밑에는 앞쪽으로 흐르면서 얼굴을 약간 커버를 해주고, 동그란 얼굴도 약간 커버를 해줄 수가 있고요. 이쪽은 위로 올라가지고 이게 똑같이 앞쪽으로 흐르게 되면은 시야를 좀 가리게 되죠. 그러니까는 이마 라인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빼주는 거예요. 머리카락을 그러면서 이런 느낌의 이제 컬이 되는 거예요. 자, 이제 좀 빠른 속도로 보여드릴 텐데, 고데기 스타일링에 있어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, 그 첫 번째, 온도는 몇 도로 해야 되나요? 네, 저는 보통 200도로 합니다.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온도고요. 손상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180도로 하셔도 좋습니다. 그 이하는 너무 낮은 온도라고 보시면 되세요. 두 번째 많이 하는 질문, 고데기는 어디 걸 써야 되나요? 어디 거든지 상관없어요. 그냥 집에 있는 아무 고데기 사용하시면 됩니다.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, 중요한 건 어떤 브랜드를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고데기는 머리를 손상시키는데 맞나요? 여기에 대한 대답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.
아무리 비싼 고급 브랜드의 고데기라도 절대 손상이 안 가는 고데기도 없고 절대적으로 손상을 일으키는 고데기도 없습니다. 단지 잘못된 사용 방법만이 머릿결의 손상 원인이 됩니다. 여기서 잘못된 사용 방법이란 한 섹션을 필요 이상으로 여러 번 훑어준다는 거예요. 폼 잡는다고 빨리빨리 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여러 번 머리카락에 의미 없는 고데기질을 한다면 분명 모발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. 보시면 천천히 하되 정확하게 한 번 혹은 두 번만 훑어준다면 어떠한 모양이든 원하는 모양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고데기 사용이 끝나셨다면 헤어 에센스나 오일은 꼭 발라주세요. 머릿결을 더 유끈하게 해준답니다. 고데기 스타일링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고요. 다음에 더 좋은 헤어 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구독,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